추석 이사 기념으로 예 지금 손님이 오셨는데 아 그래 우리 집에 지금 선풍기가 없었거든요. 선풍기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풍기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핑을 했고요. 우와 제가 선풍기가 고장난 이후에 예, 아, 우리 김호중 씨가 지금 뜨는 중이라 지금 제가 아무래도 예. 아이고 이제 제가 아, 자 이게 두 번 뚜껑을 덮었네요. 이게 참 희한하네요. 어머 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예쁘게 죄송합니다. 아니 가위 예. 아 역시 심리가 있어야 돼 나는. 어, 이렇게 이쁘지 않게 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예, 역시 심리가 필요합니다. 예. 와! 나 이게 또 선풍기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야, 역시 미주에 오신 예, 멋진 손님께서 야, 이렇게 되게 독특해요. 와, 되게 대박 좋은 선풍기가 우리 마음버집으로 놀러 왔어요. 예, 너는? 계속 문제를 쓸 거란다, 얘야. 어머! 예쁘다! 이거 좀 봐. 예쁘다. 어머! 우주인 같아요, 우주인. 와, 우주인. 우주인이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 나. 사랑해! 어머, 이거. 한번 벗겨보시죠. 어, 이거 진짜 되게. 귀엽다. 어, 어머, 이거 웬일이니, 너. 왜 이제 왔니?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어 여러분 보세요. 이야, 우와 이런 상품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야 저도 처음 봤어요. 자, 근데 이거, 자 약을 넣어야 되겠죠? 약을 넣어야 돼요. 네. 자 이거 이렇게 됐고 약을 이렇게 꽂아줄게요. 네. 자, 꽂아 리모컨으로. 그다음에 이 배터리를, 배러리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배러리를. 자, 이거는 찾아봅시다. 아니, 리모컨 주세요. 리모컨은 여기 있어요. 리모컨에 넣는 거예요? 넣는 거 아닌가? 저희가 또 초짜라도 이게 좀 초짜라. 자, 아마 이제 네 이제 우리 팬들이가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잘 살기 위해서 또 에어컨 이거 리모컨이거든요. 이게 리모컨인데 리모컨 집이 있어요. 리모컨 집에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어요. 팬들아. 6m까지 바람이 날아가 됩니다. 땡그라 너 정말 잘한다. 9m? 저는 절대 살 수